단추는 새 겁니다. 단추는 그때그때 갈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지. 단추는 새 거고. 아이정 뭉치는 하나. 이거 하나. 아이정 뭉치는 재활용할 겁니다. 지금 하네스 세팅할 때 하네스 세팅할 때 이거 옛날에 버린 스윙 코어 2 날개 라이저로 지금 여기서 하네스를 세팅하고 있어요. 네, 잘 보면 턱걸이 턱걸이 안 떨어집니다. 여기다 저걸로 다룰 거예요. 아직도 바삭바삭거려요. 이거 더 탈 수 있어요. 덜 탈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쎄 바삭 소리가 바삭바삭 들어서 쎄 것 같지만 이거 저번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쎄 것 같지만 한 번에 힘을 푹 주면은 이게 아마 찢어질 거예요. 여기서 다 보시죠. 네, 보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한번 확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안에 프로파일도 나갑니다. 이렇게 다 이런 건 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한 4년 정도 된 건데 내놨어. 그러면 이제 이륙할 때 지금 조용해서 올라오는 거 A 라이저고 그 다음에 라인이 B 라이저 두 번째 B 라인 선시용은 이거 두 개로 돼 있어요. B 라인하고 요거 두 개로 A 라인이 B 라인으로 유지가 되고 맨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 라인. 네, 브레이크 라인 저번에는 이게 끊어졌죠.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 끊어지면 예, 두 칸 일단 두 칸은 예, 헐렁 저기 뭐야 작용이 안 돼요. 이거는 다 제가 저번에 교체했던 거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산줄은 제가 그때그때 새 걸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산줄은 긴급 보수용으로 지금 아직 코팅된 게 아직 있어요. 근데 글라이더는 이 글라이더 초는 낙하산도 마찬가지지만 7년이 되면 그냥 산화가 돼버려요. 산화가 화학반응이 나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삭바삭 소리 나지만 약해요. 비행하다가
와류권에 상대 맞거나 글라이더 접었다가 팍 터질 때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날이 7년이지만 이 원단이 생산돼 가지고 유통 기간, 그 다음에 재고로 쌓여있던 기간, 이게 또 글라이더 제조사에 와서 생산해서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이게 바로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2, 3년 걸릴 수도 있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그렇지만 뭐 저기 뭐야, 오종 같은 경우는 워낙 명품이다 보니까 뭐 재고가 쌓일 일은 없겠지만 원단 회사에서는 쌓여요. 주문 받아서 생산해 놓고 그게 이제 납품이 안 되면은 그대로 쌓여 있다가 다음에 주문 들어올 때 이걸 패기 때문에 이게 보통 4, 5년을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이건 그냥 버리면은, 이런 거는 지금 중고 장터에 나오면은 뭐 피크2, 부메랑 9, 그래서 뭐야 그 한 10년 가까이 된 글라이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1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 패시면 안 돼요. 처음 배우시는 분도 초급용 글라이더는 조금 저기 한데, 초급용 글라이더는 이거 천으로 된 거는 우리가 보통 5년 이상 된 거는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뭐 싸다고 해서 그런 거 막 사고, 아직 뭐 바삭바삭거려. 내 글라이더는 바삭바삭거려. 소리 들었지? 하고 타는 사람들인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 바삭바삭거려, 이거. 여기 앞에는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쫄대가 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르면 누가 주소도 이거는 글라이더 생명이 끝난 거야. 왜냐? 단추를 연결할 수가 없어. 자르면. 글라이더는 뭐 굳이 안 잘라도 돼. 이것만 잘르면. 이게 산출이 코라인이라 몇 가닥 안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산출 갈거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아요. 이게 초급용 글라이더는 고맙겠죠. 3라이저고 산출이 더 개수가 많으니까. 볼스텝 번역대 붙인 데는 안 잘라지네. 잘. 그냥 쭉쭉 나가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없이 나가. 요게 내부 프로파일이라는 건데, 글라이더가 두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글라이더 형태를 잡아주는 거, 이게. 더 이상. 이게 없으면 글라이더가 이만큼 부풀어 올라서 공기가 따라서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출 연결되는 부분에 보강 테이프, 보강판이, 이거는 굉장히 질겨요. 글라이더 A라이저, B라이저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산출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글라이더 구조가 이렇게 돼요. 여기 보강판, 여기도 이게 있는 데는 이제 산출이 연결되는 부분. A라인. 작은 산출. 그리고 이 안에 뼈대가 들어가 있어요. 글라이더를 개고 막 구부리고 해도 이거는 이제 적당히 열을 받으면 비행을 하고 햇빛을 받게 되면
원래 형상이 복원되고 원래대로 복원되는 그 역할에서 육봉이 자 이겁니다 이거 이런 게 이건 앞에 샤크 시스템의 마우스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삐뚤하게 저 끝에까지 브레이크 라인 끝에까지 들어가는 거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런 게 네. 하나 들어가고 또 여기서 겹쳐 가지고 좀 안에서 또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이 글라이더가 과학이에요 과학 네. 옛날에 아유 더 이상 뭐 글라이더가 발전이 돼서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상상을 뛰어넘고 제조사들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더 성능이 개량된 글라이더를 항상 내놓더라고 그래서 뭐 인간 뭐야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처음에는 뭐 64메가를 뭐 개발했다 뭐 이렇게 해다가 뭐 120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랜드프레시 어? 해서 끝없이 개발이 나오잖아요 자 이쪽은 좀 얇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끝에나 이제 한 줄 다 뺀 거예요 앞에 마우스 그 다음에 중간 끝에는 요거 얇은 거 사이즈 한 칸씩 있어요 하나 이게 한 칸 이렇게 이게 한 칸인데 글라이더 성능은 이 셀과 셀 사이가 좁을수록 성능이 좋아요 좁을수록 왜냐면은 이 각이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각이 지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비행하는데 굉장히 그 각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곡선 형태 어느 원 곡선을 어느 제조사가 더 완벽하게 재현했느냐 글라이더 익형을 그거에 따라서 글라이더 성능이 좌우됩니다 물론 ARB도 성능이 좌우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브레이크 자 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턴할 때 브레이크를 주로 잡고 당기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것도 한 칸에 우리가 이렇게 5.4의 엔조2라는 글라이더인데 약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약 작은 뼈는 굉장히 좁아요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브레이크 존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또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한 칸에 박음질 한 번 더 있어서 두 번에 이렇게 칸이 좁아져요 그러면 이제 저 마우스로 공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브레이크 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부드러워 왜냐면 칸이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좀 뻑뻑해져요 그리고 뼈대도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당기면 이게 이렇게 휘게 되면서 공기저항을 받으면서 심화가 되는 건데 이 라인이 실속 라인입니다 여기 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수를 끝까지 당기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 라인을 넘어가서 글라이더가 이 글라이더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 라인이 실속 라인이에요 여기 뼈대도 여기까지 와 있어 뼈대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브레이크가 부드러운데 여기서는 좀 힘이 들어요 공기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뼈대도 쫄 때도 있고 근데 이 라인을 넘어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경우는 글라이더는 떨어져요 실속이 돼서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모든 글라이더는 브레이크 라인은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셀 한 칸 한 칸보다 자 일단은 다 됐습니다 이제 글라이더 개 가지고 이거는 쓰레기 봉투에 그동안 잘 탔으니까 근데 이게 원단 자체 생산서부터 7년이니까 우리가 한 4-5년 타면은 버려야 돼 이거 글라이더가 좀 너무 고가 비싸서 지금 그러는데 아무리 비싸도 자기 목숨값만큼 비싸진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얼굴 공개는 잘 안 하는데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낯을 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하여튼 오늘 주제가 워낙 중요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글라이더는 언제까지 타야 될까? 글라이더 수명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찍어서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보자를 벗어나서부터는 글라이더를 제가 중고로 안 팔아요. 저는 좀 마지막까지 좀 잘 타는 편이라 제가 타고 그 다음에 글라이더를 폐기 처분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잘 곱게 넣어서 글라이더를 편의시계 좀 보내주는 편입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중고장터에 팔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글라이더 원단은 수명이 7년이에요. 그 7년이라고 해서 7년 동안 타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글라이더 원단의 수명이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라이더 원단을 원단 회사에서 만들겠죠. 공장에서. 우리나라가 원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럽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원단도 좋아요. 그래서 유럽 제조사에서 우리나라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원단은 뭐 독도 원단이라고 유명하죠. 그 원단을 만들어서 그게 완제품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산돼서 뭐 글라이더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제조사에서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동호인들한테 글라이더가 오는 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수가 또 있어요. 글라이더는 에어타입, 그 다음에 타다가 나무에 걸리는 그런 데미지들, 그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치적으로 뭐 몇 년 타면은 더 이상 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글라이더 폐기해야 되는 그 전조 증상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라이더는 일반 저기 초중급자들은 에어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일단 처음 막 배우기 시작하면은 지상 연습부터 해가지고 이착륙, 산에 활공장에 올라가서 서클링이라든가 리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옵니다. 짧은 데는 한 5분, 많게는 15분. 그리고 좋은 활공장, 높은 활공장에 가면은 길게는 30분까지 쫄쫄이죠. 그냥 쭉 타고 LD만큼 타고 내려와서 착륙장에 내리는 시간이 고도가 높을수록 좀 길어져요. 30분도 버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동호인들은 그렇고 이제 중급자들은 조금 더 탈 거고 고급자들은 많이 탈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더 많이 타겠죠. 우리나라 리그전 선수들은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적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승부욕이라든가 자기가 비행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각 제조사의 뭐 테스트 파일럿들이나 제조사 관련된 사람들은 성적이 중요하니까 목숨 걸고 성적을 내겠죠.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선수들도 물론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을 내려고 리그전을 계속 참석합니다. 근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 참석하기는 어렵고 또 비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리그전 나가서 비행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나가서 시합 한번 뛰고 오면은 비행 갈증이라든가 이런 게 싹 해소되고 또 보고 싶었던 그 선수 리그전에 나가야 볼 수 있고 활공장에 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가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수 있고 그래서 시합도 가끔 나가고 하는데 말이 좀 또 딴 데로 세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수들은 에어타이밍이 한 번 비행을 하면은 3시간, 4시간씩 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서운산에서 문경까지 약 저기 한 80여 킬로 날라갔는데, 리그전 선수들은 마음만 먹고 날씨만 받쳐주면은 뭐 100킬로, 150킬로, 180킬로, 200킬로까지 날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지, 땅덩어리가 크면은 더 날라갑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선수들이. 아, 그리고 고급자분들도 비행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저는 고수라고 부르거든요. 평양도 잘 읽고 기상도 잘 보고 해서 이제 비행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어타임이 길으면은 글라이더 수명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게 산줄이야 뭐 어느 90시간 정도 타고 갈면 되니까 산줄은 이제 교환하면 되죠. 근데 이제 글라이더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교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워낙 비싸고 고가이고 하니까, 그래서 글라이더 수명이 다된 거는 제 영상에서 앞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글라이더를 아주 저는 엔조2 붐텐도 갖고 있고 엔조2도 갖고 있는데, 이제 붐텐도 거의 다 됐어요. 에어타이밍은 엔조2만큼 되진 않지만, 그것도 조만간 비행하다가 그것도 폐기할 겁니다. 엔조2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재밌게 했고, 말 그대로 엔조2잖아요. 그 엔조2 갖고 엔조이 했어요. 굉장히 즐겁게 비행했습니다. 글라이더가 우리가 사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경제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걸로 좀 주위에 보면 힘듭니다. 생각은 하는데, 저는 뭐 힘든 건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한 가지 즐거움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기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비행을 하는 활공인으로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오래 비행을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두 가지만은 꼭 지켜주시고,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비행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내가 여건이 좋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키워놔야, 어떤 글라이더를 타건 어느 장소에서 타건 안전하게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맞은 아주 좋은 글라이더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글라이더를 타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글라이더, 수명 안에 있는 글라이더를 타라는 얘기입니다. 장비가 제대로 된 장비를 타야지, 만약에 이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7년, 8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되는 것도 봤어요. 그런 비행을 하는 거를.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비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전조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중고로 팔아서도 안 되고 남한테 태워서도 안 됩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고가의 글라이더지만, 글라이더가 막 개고 그랬는데 이제 찢어진 부분이나 빵꾸난 부분이 자주 발견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때, 이륙할 때 잡아주다가 쭉 찢어지거나, 갤때확 잡아당겼는데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그건 버려야 돼요. 저도 문경까지 가서 착륙해서 글라이더 개면서 딱 보니까 딱 찢어져 있더라고요. 착륙하면서, 논에 착륙하면서, 그게 이제 벼벤그 날카로운 부분에 찢어졌는데, 개면서 또한번더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명이 다 됐구나.
해가지고 이 글라이더를 폐기 오늘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주저리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글라이더가 일반 사람들은 막연히 위험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철에 스키를 타죠. 보드도 타고, 그다음에 요즘 킥보드도 많이 탑니다. 이런 모든 사고를 딱 비율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글라이더가 가장 사고율이 낮아요. 글라이더는 사고 날 때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고도가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또 두려운 게 뭐냐면은 실력이 안된 상태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구름에 막 열이 막 빨아들어가. 그러면은 나는 올라가기 싫은데 글라이더는 막 올라가. 그럼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사실은 안전한데. 거기에 맞게 대응만 하면은 참 즐거운 비행이 되는 건데, 자기 실력에 오버되는 그런 거를 겪었을 때 두려움을 갖고 비행을 접게 됩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려면은 꾸준하게 비행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나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비행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제대로 비행을 하면은 꼭뭐 나는 리그 전 나가서 시합을 뛸 거야. 대한민국 1등이 될 거야. 요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평택에서 천안까지 간다든가, 천안에서 평택으로 온다든가, XC 같은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정밀 착륙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정밀 착륙을 하려면은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트레이닝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 정밀 착륙 선수들 보면은 엄청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비행을 또 잘해요. 말은 많았는데, 글라이더가 이제 사가서 충격에 작은 충격이나 순간적인 힘에 의해서 글라이더가 찢어지거나 빵꾸가 난다. 그러면 지체 없이 버리세요. 산줄은 교환하면 납니다. 새 걸로 이렇게 여분 갖고 있다가 이륙할 때뭐 브레이크 줄 같은 건 자주 끊어져요. 돌에 걸려서. 그런 거는 교환해서 또 안전하게 탈수 있어요. 딱 좌우 사이즈만 정확하게 맞춰서 교환한다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데, 이 원단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글라이더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하여튼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평택 팀 XC 형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꼭 기억해 두셨다가, 중고로 외매상 중고 사이트에서 글라이더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낙하산이라든가 글라이더는 제가 말한 거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수명 내에 있는 거를 구입해서 쓰셔도 되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사, 아주 훌륭한 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딜러들도 우리나라에 다 있으니까 그걸 구입해서 즐거운 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더맨입니다.